몰라서 뭘 말을 못하는 친구한테 점수를 조금밖에 안 주면 걔는 또 아 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. 네트워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졸거나 약간 힘들어할 때 쳐다봐주거나 물어보거나. 저도 노력해야겠지만 이는 많이 외우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. 할 말이 없는 거에 혼나가 되고 그냥 원래 그래야 되는 거에 중학생 그냥 원래 공. 선생님이 그만큼 너를 생각하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들이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들어봤어요? 아니요. 하나도 몰라요. 이 가로를 이용해서 곱하면 맞을 거예요. 잘 높게 아, 저어줘. 그리고 잘 섞어야 돼, 이거. 승현이 어떤 거라고? 잘하네. 잘하네. 그렇지, 정확해. 머릿속으로 추측해보는 거야? Oh, you killed me! Thank you. Oh my god, it's awesome! 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 거 Oh my god, awesome man. Awesome man. Awesome man. Awesome man. Awesome man. Awesome man. Awesome man.지식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, 이렇게 나를 찾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좀 높이는 그런 거에 이번 캠프의 주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.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는 경우나 흥미가 떨어져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는 뭔가 아이들에게 다른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흥미를 유도하고 수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사실 남중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아이들 너무 귀엽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. 그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솔직함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딱 시간 내로 못 해가지고 처음에 저도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이틀 동안 재석이와 민규를 만나보니까 그냥 각자 나름대로의 일을 처리하는데 속도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. 꼭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아니면 남들과 똑같은 만큼 일을 처리해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고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대한 그런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자기가 구상한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즐겁다? 아직 우리가 못 배운 게 있구나 하고 보내겠습니다. 어떤 직업이에요? 개를 키워주는 직업.
마지막에 보니까 굽고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아서 좋았어요. 맛있었어요? 네. 전 별로였어요. 저는 별로였어요. 맛이 별로였어요? 네, 맛이 별로였어요. 맥주는요? 맥주는 먹을만 했습니다. 저도 맥주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솔직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김치